자, GV80. 이게 가솔린 디젤이요. 디젤이에요? 네. 디젤이고. 지금 하여튼 오늘 오셔가지고 고스트팩 지금 10장, 8장 붙이고 흡기관에 2개 더 감아줬어요. 타보면 알 것 같고. 그동안 저희 제품 하고 타보니까 어땠어요? 뭐, 좋죠. 그냥, 그냥 좋아요. 아, 근데 뭐, 자동차 쪽도 같은 계통의 일을 하시니까 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GV80을 네. 비교를 해보면, 네. 안단차하고 안단차는 어. 확실히 연비부터 해가지고 차이가 나요. 진동도 저희는 진동소음하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진동도 테스트할 수 있고 네. 그 안에 소음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연비도 이제 연비는 이제 그 보이는 연비만 보고 테스트했을 때 한 세네 대 갖다 놓고 비교하면 사람들이 오 막 다 이래 뭐지 막 이래.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주면 에이 그때는 이제 에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나 이거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제 눈앞에 보여지잖아요. 그게 딱 그렇죠. 비교가 딱 되잖아요. 연비도 한 2, 3 차이 나요. 2, 3km. 2, 3km. 네. 내 리터당? 리터 연비가 아니라 누적 연비. 누적 연비. 어. 그러니까 뭐 순간 연비나 주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속도로를 했던지. 근데 누적은 거의 뭐 여태까지 찬 키로수의 누적이니까. 네. 누적이니까. 그러니까 공식 연비만큼 나와요. 원래는 그 홈페이지 나오는 공식 연비만큼 나오기 힘든데 그 공식 연비가 사실은 지금 그 뭐 시내 주행 고속 주행 다가 아니라 대부분 가장 잘 나왔을 때를 공식 연비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그 정도 나와요. 어, 그 정도 나와요. 고속이든 뭐 시내 주행이든 합쳤을 때 그 정도가 나온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럼 잘 나오는 거고. 잘 나오는 거죠. 네. 아, 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연비가 1, 2 정도만 올라가져도 엄청 차이 나는 거. 엄청 차이 나는 거죠. 막 가끔 뭐 유튜브 보면 막 10 올라갔다고 그러고 막 이건 그렇죠. 좀 아닌 것 같고 한 누적 연비가 1에서 2 정도 만약에 난다 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쓰는 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리터당 연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선 좋고 우선은 조용하고 조용해. 차가 조용하고 그냥 가솔린인 줄 안다니까. 그렇지. 디젤이 뒤에 마우라가 하나 이거 쟤는 히든 마우라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것만 바꿔놓으면 휘발유인 줄 알아요. 조용해가지고. 그러겠네. 근데 그거는 우선 방음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실내에서 조용한 거니까 크게 그렇죠, 그렇죠. 외부에서도 조용해지고 실내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훨씬 정수는 좋아. 나가는 거, 초반 스타트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이건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는데 이제 주의사는 저도 어차피 이쪽 업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설명을 해 주거든요. 설명을 해줘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여기 한 제가 한 6, 7번째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그래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여기밖에 올 수 없는 이유. 네. 약간 좀 마약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네. 하나 해놓으면 네. 이제 그것도 만족이 되다 보면 또 무뎌져요. 그렇죠. 그렇죠. 무뎌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생겨져요. 또 하잖아요. 그럼 갈 때도 신나게 가요. 근데 또 한 2주 지나면 또 무뎌져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무뎌져서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전에 비하면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동종업계 일하시면서 똑같은 차량이 왔을 때 내부 진동소음도 체크해보고 엔진룸 진동소음도 그렇죠. 체크해보고 다 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뭐 사장님들 제품 뭐 하고 있을 때 설명을 해도 일단 봤을 때는 그런데 선뜻 어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손님 그 우리 손님들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일단 송쌤 치고 한번 해볼까라는 그렇죠,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영업한다는 마인드로 막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80%까지는 끌려와요. 끌려 안 되니까. 네. 우와, 나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가격을, 나는 이 가격을 했다라고 하면, 아, 좀, 네, 그거에 좀 약간 그런 게 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고객분들이 접근을 하려고 단가 면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또 지금 자체적으로 탄도 그렇고 지금 고스트팩 같은 경우도 라파 플러스 원 그거를 숫자를 줄이고 고스트팩으로 추가를 해도 효과가 나오는 걸 테스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금액을 좀 다운하면서도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연구 계속 하고 있어요. 저탄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재질로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단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섯 일곱 번째까지 와가지고 하실 때마다 재미 보시는 건 좋은데 사장님 말씀이 정확한 거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타다 보면 이게 또 좀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사장님은 우리 이제 단골 고객이 되시면서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면 또 틀려지고 하는 걸 한증인으로 다 느끼시는 부분이지만도 일반 소비자한테 그걸 설명을 하고 딱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는 암만 해도 아킬레스건 걸리듯이 딱 거기서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하여튼 네. 일단 사장님이 말씀하니까 좀 좋고 해봐야. 네. 해보고 뭐 아니면 50, 뭐 전에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 주는 뭐 팩 고스트 시리즈만 빼놓고는 전액 환불해 주니까 뭐 송금지고 해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금액을 툭 던지기가 쉬운 금액은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오시는 고객들은 아 최소한의 장착을 해서 효과를 일단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뭐 소형차 같은 경우는 30만원 뭐 한 뭐 1500에서 2000cc 같은 경우는 한 5-60만원 선 그 정도에서도 딱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거든요. 그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에서 해서 느껴지면 업그레이드는 추후에 해라 이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가는 게 근데 이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그게 부담이 없는데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오신 김에 다 해주세요 이런 고객들이 있는 거고 이제 뭐 멀리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탄하고 뭐 고스트 시리즈로 냉각수가 됐든 팩이 됐든 요만큼만 딱 했다가 나머지는 택배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는 천천히 하셔라 이렇게 할 거니까 하여튼 뭐 사장님이 일단 느끼시고 와주셔서 감사한 거고 뭐 홍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나파김태형 치고 유튜브 구독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그거 나 그거 한 건데 뭐 보다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